자, 9 나옵니다. 구방정식. 자, 구방정식이나 원방정식이나 그냥 99% 싱크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다. 뭐라? 공간에서 원의 중심 하나 있고 반지름과 같을 때 평면이 아니니까 공간이니까 앞뒤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공처럼 생기는 게 9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9의 중심, 이거는 9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뭐 당연히 원래 알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구방정식은 똑같죠? 원방정식은 이거 없죠? 맞죠?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 왜 어떻게 되냐면 뭐 알고 있죠? 임의의 점 하나의 좌표를 x, y, z로 하면 이거 증명 내가 안 하는데요. x, y, 증명 그냥 식으로 봐줄게요. 임의의 좌표를 x, y, z라고 한대. 그럼 얘 거리를 r이라고 일정하게 정리돼 있대. 그럼 이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r이다 이 말이잖아. 양변 제곱시켜버리면요, 루트도 날라가고 그 r 제곱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내용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원점이 중심이 원점이 되어버리면 x-0의 제곱, y-0의 제곱, z-0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는 거는 이것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급했던 거지만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얘가 나오면 표준화시키는 거야. 맞지? 유일하게 원방정식에서 원방정식입니다. 원방정식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일반형으로 갖다 풀었던 거는 어떤 거 있었냐면 점이 3개가 주어졌을 때요. 원위에 점 3개 딱딱딱 주어지면 다 대입해서 뭐 해야 돼요? 연립방식 쓰는 거. 맞죠? 그 나머지 말고는 전부 다 표준화시켜서 문제 풀거든요. 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의 좌표가 따다닥 주어지는 경우 아니라면 됐어요? 그러니까 원일 때는 봐봐, 이 Z가 없거든요. A, B, C가 나오거든요. 맞죠? 그래서 좌표가 3개 나왔어요. 보통 원일 때는, 원방정식일 때는. 9는 미수가 A, B, C, D 4개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은 4개를 줍니다. 어차피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연립방식이란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가 접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좀 빠져있어서 요 뒤쪽에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쌤이 옮겨놨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Y평면에 접한다. 그러면 우리 정리할 때 이렇게 했었죠. 자, 봐봐. 개념만 볼게요. 이거 좌표평면입니다. 됐죠? 그러면 원이, 아니, 이건 XY 말고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원이야. 됐나? 이게 A, B야. 됐어요? 이 X축에 접하죠. 그럼 반지름 어때요? B가 되겠죠. 길이. 절대값 B가 되겠죠. 맞지? 똑같은 거야. 어떤 거에 접한다 그러면 얘는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X 빼고 나머지 게 반지름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봐봐. XY평면에 접한다 하면 XY, 이거 여기 있는 이거 빼고 얘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되죠. 맞죠? YZ의 평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빼고 얘기했지만 쌤 아까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X, YZ 평면 하면 Y와 Z를 제외한 나머지 이놈을 제곱한 게 여기 들어간다. XZ는요, X와 Z를 제외한 얘 B제곱이죠. 맞지?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림 그려서 정리하기 좀 힘들잖아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좌표축에 접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잘 봐.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놈이 있어요. 맞지? 얘가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한대. X축의 좌표는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X축의 좌표 어떻게 나와? X축 위에 한 점을 내가 점이라고 하면 그 점의 좌표 어떻게 나와요? A, 0, 0이죠. 맞나요? 그거 대입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없어지나? 이거 B제곱 남고 C제곱 남나? 그래, 그 이전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남는 거죠. 근데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 그렇게 풀지 말고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제일 쉬운 거고. 금방 얘기했는데 X축에 접한대.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요놈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두 개짜리니까 두 개 더해주는 겁니다. 얘는 Y축에 접한대. 이거 빼고 얘 제곱 붙여주면 되죠. 맞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 다른 게 없다. 9나 1이나 뭐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없죠. 그리고 특강 두 구의 위치관계는요, 지금은 따로 안 해놨습니다. 뭐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라고 돼있지 실제로 우리 앞에 원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온 적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파트에서도 나왔지만 위치관계는 뭔지 알죠? 두 원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두 반지름 더한 것보다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더 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0번 봅니다.
중심이 3, 마이너스 1, 2예요. 그럼 식 만들 수 있네요. 어떻게 해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맞나? 는 r제곱이죠. 맞죠? 근데 얘가 뭘 지난대요 지금? 대입하면 r제곱 나와 안 나와? 해봅시다. 아니면 이거하고 거리고 해도 됩니다. 그게 반지름이고 어차피 방법은 똑같죠. 이거 거리고 하는 게 여기에 2 집어넣는 거거든. 맞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1.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 14 나오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끝났네. 14. 끝. 돼요? 맞죠? R제곱이 14라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14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두 점을 지름으로 한대. 그러면 중심 알아야 되네. 자, 중심을 구합시다. 중심의 좌표는요. 양극값의 중심, 중점이죠. 중점. 그러니까 두 개 더하고 1로 나누면 0. 두 개 더하고 1로 나누면 2. 두 개 더하고 1로 나누면 2. 그러면 식도 끝났네요. 간단하게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r제곱인데 맞죠? 당연히 이거 거리고 하고 반한 다음에 정리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이놈도 9의 단면으로 보면 1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맞지? 이게 만약에 지름이다. 이 한 점이 지금 얘니까. 맞죠? 대입에도 성립 판단한다. 하겠지. 그러니까 대입해도 됩니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다. 2 집어넣으면 얼마? 4. 0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1. 이거 얼마 돼요? 9.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란 말이야? 3. 너무 빠른가요? 할만하죠? 내용이 어려우면 빠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이 별거 없기 때문에. 자, 11번. 아까 나왔네. 구방정식이 일반형. 쌤 아까 어떤 거였어요?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푸는 문제는 얘죠. 맞죠? 표준형으로 아까처럼 딱딱딱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말고 일반형으로 푸는 거. 자, 일반형으로 풀 때는 일반형 적어놔야 됩니다. 맞죠? 맞죠? 여기 z제곱 하나 더 붙은 거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맞나요? 더하기 d는 0. 여기 하나씩 대입하라는 거죠. 연립방식 씁시다. 제일 편한 건 뭐야? 0 마이드가 있는 거죠. 맞지? 000부터 집어넣읍시다. 자, 쌤 이거 000부터 집어넣었어요. 000 집어넣으면 쭉 따느라고 D는 얼마 돼요? 0. D 생략합시다. 자, 그 다음 200 집어넣어볼까요? 맞나요? 200 집어넣으면 4. 맞다. 00. 이거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D인데 D는 0. 그러니까 이거 0이다. 아, 쌤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110 집어넣어볼까요? 맞나요? 110 집어넣었어요. 1, 1이니까 얼마 돼? 2 더하기 1, 1이니까 A 더하기 B죠? 네. 맞죠? 근데 A가 지금 얼마야?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B 맞나? 네. 얘 날라갔죠? D 0이죠? 는 0 B는 얼마다? 0. 0이다. 쉽죠? 별거 없죠? 2, 3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더하기 이건 정리해야죠. 마지막 문제니까 9 더하기 1. A가 마이너스 2였는데 2를 집어넣었네. 그럼 마이너스 4. B가 0이었는데 곱해봤자 어차피 0. C는 지금 아직 안 했죠? 마이너스 C입니까? 마이너스 C. D가 0이죠? 는 0이다. 이거 날라가면 얘가 10이고 C 넘어가면 C값 얼마 돼야 돼요? 10. 맞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0, C는 10, D는 0. 맞죠? 됩니까? 그럼 식 적으면 어떻게 적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b 없어요? 플러스 10z는 0이죠. 뭐 중심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죠. 완전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x-1의 제곱 y제곱 z 플러스 5의 제곱이가 그럼 여기 지금 상수 얼마 붙어졌어? 1, 25 그럼 여기 얼마 붙여주면 돼요? 26. 그럼 중심은 얼마고? 1, 0, 마이너스 5일 거고 맞나요? 지금 뭐 이렇게 구하란 말은 아니지만 반지름은 루트 26이 됩니다. 이 말이죠. 됐어요? 12번 봅니다.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됐나?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XY 평면에 접한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이거 일단 뭐부터 정리해야 돼? 내가 얘기했죠? 표준형으로 푸는 거는 아니 미안
일반형으로 푸는 건 아까 그게 다야.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자. x 먼저 정리하면 얼마 돼요? x-1의 제곱입니까? 맞나? y 정리하면요? y 플러스 a의 제곱이가? z 정리하면요? z 플러스 1의 제곱입니까? 맞지?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지금 뭐 붙였어요? 1 a 1이가 아니면 1 a 제곱 1이가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가 그럼 이것도 붙여주면 되죠. 맞지? 자, 이렇게 다 됐는데 실제로 얘가 뭐 xy 평면에 접한다 했잖아. 맞지? 접한다 그러면 xy 말고 나머지 z 맞지? 요놈 제곱해 준 게 뭐하고 요놈하고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1이랑 요놈을 제곱한 뭐 1이랑 같다는 거죠. 이해돼요? 다 있네. 그러면 a 제곱이 얼마다? 2다. a는 얼마다? 루트 2다. 문제에서 양수를 물으라 했기 때문에 그냥 루트 2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은요 1,5,4를 지나면서 xy평면, yz평면, xz평면 이거 지금 아까는 쌤이 언급 안 했지만 실제로 우리 원방식에서 x축과 y축에 둘 다 접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풀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봐봐. 이 9가 지금 어디에?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야. x도 앞에 있고 y도 오른쪽 저 뭐야 이쪽에 누구 보기 뭐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고 z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간상에 9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맞나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접혀 있죠. 맞아요? 이해되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나 이거야? 다 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뒤에 여기서 접하겠죠. 이 정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요 삼각형 이거잖아 지금. 요거 x축, 요거 z축, 요거 y축 공이 요 위에 이렇게 걸쳐 놓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쌤 그림 그리려고 할 거 안 된다. 자 일단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는 얘가 전부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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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라는 거지. 그러면 9의 중심도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잖아. 쌤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아, 요 9의 방식은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 x-r의 제곱 y-r의 제곱 z-r의 제곱은 r의 제곱 맞나요?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9의 중심도 얘가 음수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잡아라 이 말이야 내가. 자 근데 얘가 1,5,4를 지난대요. 맞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네. 당연히 성립하겠죠. 지나니까. 정리합시다.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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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제곱 빼기 r제곱 2r제곱. 자 조금 빠르게 하자고. 자 더하기 요거 뭐 집어넣었어요? 1 가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r 나오나? 또 뭐 5 집어넣나? 마이너스 10 맞나? 또 4 집어넣나? 마이너스 8에 r입니까? 그 다음에 상수 제곱합시다. 1, 25, 1, 25, 16이가 r제곱 아까 2항 시켰어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정리합시다. 2r제곱 요거는요? 마이너스 20에 r 더하기 얘는요? 40입니까?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0에 r 더하기 21은 0이고 얘 인수분해하면 r-3, r-7이죠. 맞죠? 원에서도 두 개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어떠한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평행하다, 뭐 접한다 그러면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얘 9의 방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r이 얼마이거나 3이거나 또는 r이 얼마다? 7이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적어요?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은 얼마다? 9다. 맞지? 가끔씩 미쳐가지고 27 정도는 있는데 없다. 그런 거 아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x-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더하기 z-7의 제곱은 얼마다? 49다.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간단하네. 그 다음 9의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인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나? 아니요. 자, 9의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뭐 똑같은 건데
봅시다. 일단 9부터 만들어 볼까요? 맞죠? 그냥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일단 9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어떠한 평면이 얘를 잘랐어. 그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잘렸으니까 단면이 어떻게, 9는 무조건 단면을 자르면 무슨 모양 나옵니까? 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 원방식, 아, 넓이고 아래.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이놈이 XY 평면이라며.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딱 유일한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Z좌표가 0이라는 거. 맞지? 그럼 이 점도 뭐고? 모콤마 0 나올 거고, 이 점도 뭔지 몰라도 전부 다 모콤마 0 이래 나오겠죠. 맞지?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요 놈의 원방정식은 이제 원이 돼버렸죠? 맞지? 요 놈의 원방정식은 Z가 0인 형태예요. 0 집어넣으세요. 얼마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죠.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돼? 1 이래 됩니까? 9 되네. 네. 맞아요? 네. 반지름 얼마예요? 3. 그러니까 뭐 나온다? 9파이. 넓이 얼마다? 9파이다. 지금 풀이 그 답에 보면 풀이 1번 있죠? 네. 그 풀이 1번이 쌤이 푼 거고요. 그 다른 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네. 맞지? 다른 풀이라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냐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반지름 알죠? 맞지? 여기서 XY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수선을 밟, 원의 중심에서, 구의 중심에서 수선을 밟 끌 수 있어 없어? 수선을 밟 끊고,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거리고 할 수 있잖아, 맞지? 이게 Z의 길이잖아. 맞죠? 요거 구한다, 뭐 이렇게 구한 건데, 어차피 지금 책에서는 좀 길게 보이지만, 그 다른 풀이 그것도 실제로는 별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내가 왜 안 쓰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해놨으면 내가 이렇게도 풀었을 거야. 맞지? 이거 이 길이 구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 반지름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또 완전정식 세 개짜리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바로 정리한 거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맞죠? 내가 문제 풀 때는 생각하고 있으면 어차피 XY 평면이라면 Z의 값이 뭐다? 0일 거다. 그럼 Z에 0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XY 값들은 이거고, 이거 만들면 원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 14번 9밖에 한 점에서 이거 설마 필수의 마지막입니까? 예. 자, 봅니다. 이 진짜 내용이 너무 없다. 근데 자 한번 볼게요.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 2, 3인데 얘는 이 밖에 있는 점일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9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했잖아. 맞지? 자, 9가 이렇게 했어요. 자,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 무거워. 이렇게 있다. 이거 9예요. 맞지? 근데 이 밖에 한 점이 있어. 됐나요? 얘가 지금 P래. 마이너스 1, 2, 3이래요. 그럼 이거 접선을 그으면요. 접선 몇 개 나오겠지만 접선이 몇 개 정도가 아니죠. 많이 나옵니다. 접선은 많이 나오겠지. 입체도형이니까 요렇게도 계속 꺼면 원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 나는 그냥 단면 단쪽으로 하나만 딱 해놓을게요. 요렇게 접선을 꺼었어요.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 직선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쌤이 지난 요 녹화하기 전에 잠깐 뭐 내용을 잠깐 언급했지만 공간에서도 직선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 빠져서 쌤이 수업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이용해서 되는데, 자, 일단 요 놈은요 접점이죠. 맞죠? 요 T라고 할게요. 요 놈은요, 뭔데요? 원의 중심, 뭐, O라고 할게요. 됐나요? O 하면 헷갈리나? C라고 할까요? O 해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T의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 일단, 요거 요렇게 하면 이거 직각인 거 맞나요? 그러고 요렇게 끄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은 이걸로 이용해서 만들면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바로 갑시다. X-3의 제곱이가 네. 맞나? Y-1의 제곱이가 그 다음에 Z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네. 는 잘 본다. 요거 넘어가면 이거 9, 1, 4가 네.
그럼 얼만데요? 14에다가 이거 넘어갔어. 그럼 9 됩니까? 이 정도 암산 다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야, 이 원의 중심이 얼마다 이거 이놈의? 이놈의 좌표가 얼마다? 3, -1, -2다 맞죠?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PO의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얼마? 4 제곱하면 16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에서 3 빼면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에 루트 쉬운 놈이고요 얘 계산하니까 대충 루트 42쯤 되나? 맞죠? 얘는 루트 42래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9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거 알아요? 3인 거 알거든요? 맞지? 피타고라스면 끝나는 거죠. 자, 요 길이는 제곱하면 얘 제곱이랑 더하면 얘 제곱 나온다. 42에서 9 빼면 33.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된다? 루트 33.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된다? 루트 33이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러한 9가 하나 있어요. 맞죠? 대략 합시다. 근데 얘가 일단 뭐 문제 준 거는 적읍시다. 뭔데요? 1, 2, 0이에요. 자, 얘가 반지름도 1이네. 2, 0, 3이에요. 뭐 그냥 여기 2, 0, 3이라 할까요? 라는 점이 있는데 얘와 이 위, 구 위에 있는 점 있죠? 구 위에. 구 위에 있는 점하고 길이를 구하는데 최소와 최대가 있대.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내용이 뭐예요? 원이 여기 있을 때 이 밖에 있는 점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최소 최대 거리 구하는 거죠. 이 최소는 요 점일 때고 최대는 이 점일 때야. 단 지름이 요거일 때 맞지? 원의 중심이 요거일 때. 그래서 나중에 구할 때 어떻게 해?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잖아요. 그럼 요거 최소 나오죠.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포함한 요놈 얼마 돼? 최대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원의 중심과 요 놈의 거리부터 구합시다. 됐나? 2에서 0, 1 빼면 1 4 맞나? 9가? 그러면 14가? 그럼 요거 루트 14입니까?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요 놈의 반지름 얼마였죠? 요 놈의 반지름 1이었어요. 그럼 요거 1입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스몰 제일 작은 여기 미니멈 최소값이죠. 요 점이 지금 뭔지는 몰라도 어차피 우리는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14에서 1 빼고 남는 거니까 루트 14에서 뭐 빼자? 1 빼자 이 말이죠. 맞나?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이거 연장선을 좀 더 꺼었을 때 맞나? 연장선을 이렇게 쭉 해서 더 꺼었어. 쭉 더 꺼으면 여기쯤 이렇게 만났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원칙으로는 뭐 좀 더 이쁘게 그려주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죠. 요 지점에서 뚫린 거죠. 원칙으로는. 그럼 요 반지름도 나는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요게 1이잖아. 맞지? 무슨 말 이해되죠? 웃어. 자 일단 그럼 얘 거리가 지금 요런 원칙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인데 얘가 지금 1이니까 맞죠? 최대값은 얼마 된다? 루트 14 플러스 1입니다. 됐어요. 자, 참고로 다시 얘기합니다. 기백 파트, 그러니까 우리 기하는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까다로워하는 책이에요. 실질적으로 까다로워하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좀 흐름으로 갔죠. 실제로 쌤이 좀 쉽게 하려고 했고요. 기하가 너무 어렵게 되면 문제 나중에 풀 때 꼬여요. 실제로 너가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기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알겠니? 쉽지 않은데 그나마 어려웠던 내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책으로 낼 수 있나 이 정도로 되겠지만 저희도 처음 접한 애들한테는 똑같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선행 개념으로 가볍게 넘긴 겁니다. 쌤이 가볍게 수업을 해준 거예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백 파트는 계속 기하 파트는 어려운 내용도 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수업을 듣고 뭐 풀 거 없는데 하고 넘어가가 손 놔버리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진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알겠죠? 큰 내용 틀은 이해했잖아. 맞지? 2차 곡선 한 다음에 평면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벡터 한 다음에 맞죠?
평면상에서 벡터도 한번 했고 공간도 들어왔고 공간에 대한 좌표도 배웠고 그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공부 손 떼버리면 뒤쪽에 문제 하나도 안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정리됐죠? 고생했습니다.